네, 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23쪽까지 했죠? 24쪽 할 차례죠? 3번? 맞나? 24쪽 3번 좀 읽어주세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일반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이반적인 도시계획 출입을 제한하는 등의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과 변경, 이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 현 기관시설의 설치 및 정비, 용도구역 지정 또는 변경. 네. 요거는 이제 주민이 이반 제한할 수 있는 게 뭐냐. 26조의 내용인데 한번 기본서를 같이 보면서 보겠습니다. 기본서는 41쪽에 있는데요. 그래서 주민이 이반할 수 있는 자에게 제한할 수 있는 게두 문자로 외우라고 했죠. 기지개에 대해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 변경, 개발진흥지구 중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그 옆에 시행령이 있죠. 그리고 이제 남옥은 뭐 이런 제안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 기지개대로 외우시면 되고, 그래서 1번, 2번 지구단위 내용이었고, 기반시설, 기지개에 대해서 기고요. 용도구역 지정 변경은 제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고요. 4번 읽어주세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한 용도 지역이 아닌 것은 1. 농림지역, 2. 자연환경 보전지역, 3. 역사 문화환경 보전지역, 4. 관리지역. 용도 지역이 아닌 것을 묻는 거니까요. 용도 지역 도관농자라고 했죠. 도관농자 중에 농림은 도관농자의 농이고 자연은 자, 도관농자 중에 자, 관은 관리니까 3번 역사문화 환경보전지역이 아니죠. 다음 페이지 26쪽 1번 읽어주세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 지역에 관한 정의 중 가장 옳은 것은 1. 제1종 일반 주거 지역이란 저층 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이다. 2. 보존 녹지 지역이나 도시의 녹지공원 확보, 도시 확산 방지, 장래 도시 용지 공급 등을 위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 3. 준공업 지역이나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4. 이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이나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 환경을 구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이다. 용도 지역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용도 지역 잠깐 이거 보면서 좀 확인을 하시면은 도관농자, 크게 도관농자로 되어 있고 도시 지역에는 주상공록, 주거상업, 공업, 농업, 녹지 지역이 있고 주거에는 전일준, 상업은 중일육군, 공업은 전일준, 녹지는 자생보. 전용 주거 같은 경우는 양호 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1종 단독, 2종 공동. 일반 주거는 편리한 환경을 위해서 1종은 저층, 2종은 중층, 3종은 중고층. 준주거는 주거기능 플러스 상업 업무 보완하는 거고요. 그런 내용인데, 이제 1번부터 보시면은 1종 일반 주거 지역이란 저층, 주택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요한 지역이다. 그래서 1종 일반 주거 지역에 대한 정의 맞고요. 그 해설에도 보시면은 있고요. 1종 일반. 그 다음에 2번. 보전 녹지 지역이란 도시의 녹지 공간 확보, 도시 확산 방지,
장래 도시 용지 공급을 위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 이라고 되어 있는데, 옆에 해설, 오른쪽 페이지에 보시면은, 보존 녹지에 대한 정의가 아니고, 자연 녹지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보존 녹지는 자연 환경, 경관, 산림, 녹지 공간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입니다. 틀렸고, 3번. 준공업 지역이란 환경을 제외하지 아니하는 공업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해설을 보시면은 그 정의는 이제 일반 공업 지역입니다.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 배치, 일반 공업 지역이고요. 준 공업 지역은 경공업 플러스 주상 업무 보완하는 지역이 이제 준 공업이고요. 4번에 이종 일반 주거지역이란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해설 밑에 보시면은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은 이종 전용입니다. 이종 일반이 아니고요. 일반은 이제 편리죠. 양호가 아니고 편리. 그래서 틀렸고, 답은 1번이고요. 2번 읽어주세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 지역에 대한 설명도 옳은 것 같으니, 제2종 전용 주거지역,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 이 제1종 일반 주거지역, 중고층 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 3 준공업지역,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4 준주거지역, 주거 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 기능 및 업무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네. 1번부터 보시면은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2종이 아니고 1종 전용 주거지역이고요. 지금 답이 잘못 나와 있습니다. 답은 1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고 2번에 보시면은 중고층 중심의 편리한, 중고층 중심 편리한은 3종 일반이죠. 틀리고, 3번에 환경을 저해하지 않은 공업 배치, 이거는 준공업이 아니고 일반 공업이었고요.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지금 답이 잘못 나와 있어요. 답좀 수정해 주시고요. 준주거지역, 주거기능 플러스 상업 업무 보완 필요한 지역은 이제 준주거지역이고요. 3번 읽어주세요. 지구의 정류나 지정 목적에 연결도 옳지 않은 것은, 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 상업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관광기능, 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 정비가 필요 있는 지구, 이 특정용도 제한지구, 주거기능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3. 시설 보호지구, 학교시설, 공용시설, 항만 또는 공항의 보호, 업무 기능의 효율화, 항공기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필요한 지구, 다 방제지구, 화재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지구. 네, 다 맞는데, 저번에 또 이제 강조를 했듯이 방제와 방화를 이렇게 헷갈리게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화재의 위험 예방 필요한 지구니까, 밑에 해설해 보시면 방화지구죠. 방화. 방제는 재해 예방하기 위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4호 정의를 보시면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지구고요. 이거 구분해서 좀 보시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4번 읽어주세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관리 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계획 관리 지역, 2. 보전 관리 지역, 3. 생산 관리 지역, 4. 녹지 관리 지역. 이거는 뭐 너무 쉽죠? 관리 지역은 계생보라고 했는데, 이게 아닌 거니까 녹지 관리는 아예 없습니다. 계생보가 아니고요. 답은 4번이고, 5번 읽어주세요.
정부 장관 시도지사 등 대도시 시장의 법령에 따라 개발 지능 지구를 도시관리 계획 결정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는 곳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산업개발진흥지구, 2. 문화개발진흥지구, 3. 유통개발진흥지구, 4. 복합개발진흥지구. 용도지구 중에 이제 뭐 개발진흥지구 세분화하는 내용인데, 요거는 일단 한번 책을 기본서를 보면서 좀 보겠습니다. 61쪽을 보시면은 용도지구가 나오죠.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이 지정 변경하고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라고 돼 있고, 요 용어는 이제 두 문자로 외우라고 했죠. 보복 취재 경계에 특하고. 근데 여기서 이제 복합 용도지구에 관련돼서 물었는데, 아니 개발진흥지구에 대해서 물었는데, 그 내용이 이제 다음 페이지 63쪽에 보면은 오른쪽에 시행령이 있죠. 개발진흥지구에 대한 시행령. 그래서 주거 개발진흥지구, 산업유통 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 복합, 특정, 이렇게 이제 있는데, 이 중에 아닌 것은 뭐냐. 산업 있고요. 나목에 있고, 유통 그 옆에 있고요. 복합은 마목에 있으니까 문화개발진흥지구라는 건 없다. 답은 2번이고요. 6번 좀 읽어주세요. 저희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공법 시행령에 규정된 용도지구가 아닌 것은 1. 강화지구, 2. 자연방지지구, 3. 시가지 방지지구, 4. 방풍지구. 네, 용도지구 아닌 건 물었습니다. 보복 취재 경계에 특화고 아닌 것이니까 1번 방화지구 해설에서는 이제 3호에 있고요. 자연 방제지구, 방제지구가 이제 4호에 방제지구가 있는데, 방제지구가 또 세분화됩니다. 옆에 시행령을 보시면은 오른쪽에 나목에 자연 방제지구가 있죠. 기본서는 62쪽입니다. 62쪽에 방제지구가 시가지 방제, 자연 방제 두 가지로 나뉜다. 그래서 2번, 3번은 그렇게 있고요. 4번에 방풍지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30쪽 7번 읽어주세요. 국토의 개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상 용도지구에 관한 설명을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방제지구는 순수의 산사태 지변의 공개 그밖의 재해를 예방해 유효와 필요한 지구. 2. 시가지 방제지구는 건축물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시설 개설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 3.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의 열한 심식의 진행 중에 따라 우려되는 지역 등에 대해서는 방화지구의 시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한다. 4. 자연방제지구는 토지의 용도가 낮은 해안변, 하천변, 북경산 주변 등의 지역으로서 건축 제한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을 필요한 지구. 네, 다 맞는 얘기인데, 3번에 또 이 글자 한 글자 가지고서 또 헷갈리겠어요. 방화가 아닙니다. 여기서 방제인데, 그 내용이 이제 밑에 해설의 영 31조의 2항 사항 맨 밑에 사항에 보면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연안 침식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 등에 대하여는 방제지구의 지정 변경을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제지구의 재해 저감 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방화가 아니고 방제고요.
정의에 대해서도 이제 각각 다 2번, 4번 시가지 방제, 자연 방제에 대한 내용이었고, 다음 8번 보겠습니다. 8번을 보면 용도 구역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물었습니다. 용도 구역, 개도시 수입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개도시 수입이 아닌 거. 두 문자로 해양 자원 보호 구역 바로 나오죠. 답은 2번이고요. 네, 9번 보겠습니다. 9번 읽어주세요. 방제 용도지구에 대한 설명서 위치하는 부분, 그리고 취약지구, 녹지지역, 관리지역, 운임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 방화지구, 화재의 위협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한 고도지구, 토지 이용의 고도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구, 특정 용도 제한지구, 주거기능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청소년 유해 시설을 특정 시설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네, 여기서도 뭐다 맞는 얘기인데, 3번에 고도지구 저희가 틀렸습니다. 밑에 해설 보시면은 고도지구는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입니다. 고도화를 하는 게 아니고 고도를 규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틀렸고요. 다음 페이지 10번 읽어주세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이 용도지역은 서로 주거기지 안락이 지정해야 한다. 이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제한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미관,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정한다. 3.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의 건폐율은 농림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4. 관리지역을 세분하여 생생산관리, 보전관리, 계획관리지역이다. 네, 1번부터 보시면은 용도 지역은 중복 불가입니다. 중복 지정 불가니까 이거는 맞고요. 2번은 아까 그 가로 안에 있는 내용과 비슷한데 아까 가로 치는 문제 있었죠. 용도 지구는 용도 지역 제한 완화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 지정하는 거고. 3번.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의 건폐율은 농림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옆에 해설 79조를 보시면은 도관농자 이런 용도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도관농자 어떤 용도로 지정이 안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센 규정을 적용하는 거예요.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제일 규정이 그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제일 적기 때문에 가장 센 규정을 적용한다고 보시면 되고 농림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보다는 좀 덜하기 때문에 농림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4번 관리지역 세분하면 뭐 기생모 맞고요. 11번 좀 읽었어요. 도시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도시관리계획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2. 개발제한구역, 시가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3. 도시재개발 및 재생사업의 추진에 관한 계획 4.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관리 계획에 해당되지 않는 거 물었습니다. 다 맞는 얘기인데, 3번에 도시 재개발 재생 사업. 이 재생 사업은 도시 재생법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도 배웠죠? 기본서에 목차를 보시면은 258페이지라고 되어 있죠? 도시 재생법. 이건 그래서 관리 계획으로 하는 게 아니고 법이 따로 있습니다. 3번이 틀렸고. 12번 좀 읽어주세요. 토지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구역에 대한 설명을 원치하는 것은 도시지역과 그 주변 지역의 무질서한 시가를 방지하고 계획적 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시가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시가 조정구역의 지정권 변경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 지역 안에서 식생이 양호한 산지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도시 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3. 수산자원을 보호 유통하기 위하여 필요한 곡물 수명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 대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4. 도시 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켜 도시 재생을 촉진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 유도를 위한 도시 재생구역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네, 여기서도 뭐다 맞는 내용인데, 일본이 뭐 무질서한 시가와 방지한다라는 거는 이제 시가와 조정구역 밑에 해설이 39조의 내용인 거고, 그다음에 2번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에 관련된 38조의 2의 내용이었고요. 그다음에 3번은 그 뒤에 해설이 있습니다. 뒤에 40조 수산자원 보호구역의 지정 그 내용이었고, 근데 4번이 그래서 틀렸습니다. 4번은 여기서 또 재생구역 지정 변경을 관리계획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관리계획에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계속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재생에 관련돼 가지고 없습니다. 재생은 아까 말했듯이 도시재생법이 따로 있으니까 도시재생법에서 재생구역을 지정 변경하는 거고, 그래서 답이 틀렸습니다. 4번이 답이고요. 다음 13번 좀 읽어주세요. 다음과 같은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지정되는 것은 도시군 기본계획에 따른 도심, 부도심, 생활권 중심 지역, 철도, 역사, 상류, 공공 정보 등 거점 기반 시설 중심의 주변 지역, 3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제지로부터 1km 이내의 지역. 다음 같은 지역에 지정되는 게 뭐냐? 밑에 해설해 보시면 40조의 2.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의 지정 있죠? 그래서 여기 1호 보시면은 기본 계획에 따른 도심, 부도심, 생활권의 중심 지역 위에 있는 내용이었고, 2호도 이제 철도 역사, 터미널 항만, 공공청사, 문화시설, 기반시설 중 지역 거점 역할 수행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두 번째 그거였고요. 3호의 내용도 같은 내용입니다. 3개 이상의 3개 이상 이런 거좀 알아두세요. 3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 1km 이것도 좀 알아두시고, 이런 곳에서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규제를 최소화한다는 거죠. 규제를 최소화해서 개발을 좀 집중적으로 시키겠다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1번이 답이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다음 시간에 풀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